그래, 맞아. 네, 아니, 뮤지컬로. 꼭 뮤지컬에 보면은 웃을 때 폭탄을 항상 입어요. 그리고 이러고 나서. 뭔가 좋은데. 그렇게 안 해요? 그렇게 안 해요? 대학교 나온 김에 그러면 저 희노애락 다 한번 해보죠. 화나는 거 한번. 화나는 거. 드라마에서 화나는 건. 분노 분노. 잘하는. 드라마에서는 왜 이래 뭐 이런. 그렇지 그 정도. 어 드라마 분노 편이 되네요. 뮤지컬에서는요. 몸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. 아 몸이 좀 움직여. 많이 거칠어져요. 왜냐면 관객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 아니 사실 뭐 뮤지컬 내용이 좀 내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. 그렇죠. 예 어떻습니까? 내기 좀 좋아하세요? 아가씨와 건달들의 이 작품에요. 이 스카이가 네. 주사위를 던져서 그 숫자를 이제 자기가 숫자를 걸고 하는 거거든요. 사실 근데 하도 공연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. 스카이가 탁 던지면 꾼들이 전부 모여서 그걸 보고 스카이 이겼어 다 쓰러지는 걸 하는 신이에요. 근데 주사 두 개를 진짜 던져가지고요. 다, 자, 모여봐. 3에 얼마? 4에 얼마? 5에 얼마? 얼마? 하면서 진짜 꾼들이 배우끼리 걸어놔요. 그리고 그 자리에 숫자가 7 나오면 7 걸어내가 그 돈을 다 먹는 거예요. 관객은 모르고? 관객은 모르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. 스카이가 맞맞이고 노래를 딱 끝나고 주사위를 딱 던지면 우리가 쭉 가서 그걸 딱 보고 스카이가 이겼으니까 전부 이렇게 딱 쓰러지면 라이트 아웃 하고 끝나는 거예요. 네. 아. 근데 자기 건 숫자가 있잖아요. 6건 넘이 다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저기 나가니 야! 야! 아, 하고 있는데. 다 쓰러져 있는데 자기는 모르게. 자기 숫자가 나와서 이겼다 그러고 쓰러진 거야. 그래서 그 재밌는 게임을 연출이 그걸 보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. 아~ 근데 그 공연할 때마다 그게 정말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막 그래, 전부 그 다들 또... 막 이래가지고 탁 던지면 전부 우우 쫙 하고 막 야 빡 쓰러지고 했는데 걔 하나 때문에 아~ 그 재밌는 게임이 얼마나 좋았어요. 아니 근데 남자도 보면 약간 무모한 내기 많이 하잖아요. 내기 많이 하죠. 무모한 거. 예전에 술 막 남자 한 세네 명에서 맥주 먹다가 갑자기 형 한 분이 야 나중에 화장실 아무도 가지 말고. 그게 이상한데. 이상한데. 가지 말고 같이 가서 누가 가장 멀리 이렇게 소변을 보는 친구가 술값에 빠지는 거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에휴 그걸 왜 그래요 하면서 그때부터 맥주를 엄청 마셨어요. 무조건 내가 이기려고. 갑시다 갑시다 해서 빈 공터에 가서 이제 소변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찔끔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 탁 떨어져가지고 제가 계산을 벌써 나왔죠. 주잡스럽다. 찔끔 나오자마자. 아니 이 친구는 그 오줌을 정말 잘 싼 친구가 있었어요. 여기에 살아야 내게 나가는 거야. 이 친구가 자기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쓰겠대요. 그래서 야 이름 정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? 했더니 자기가 한문으로 쓰더라고. 한문으로. 손까지 손 모자이크 들어갔잖아요. 농담이 아니야. 아니야. 아 이름이 쉬웠던 거 아니에요? 또 시작하시네 또 진짜라니까. 정말 너무하신다. 그렇게 다 또 빡빡. 빡빡. 그때 형이 박수를 받겠어. 이게 지금 한번 같이 나와야 돼. 이거 진짜 싫어야 싫어. 뻥쟁이 진짜 그 친구가 오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면 6개 천장이야. 아 진짜라니까. 가루지기야. 소방병 소방병. 개인 형이랑 같이 나오면 완전 뻥쟁이. 진짜라니까. 지우 씨는 혹시 내기 같은 거 좋아해요? 저는 내기 같은 건 안 좋아하는데요. 가족들이랑 한번 라스베가스를 놀러 갔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포커도 할 줄도 모르고 고스톱도 못 치거든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쉽게 할 수 있는 테이블 포커가 있어요. 357 포커라고 3장, 5장, 7장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네, 몰라요. 게임 소개네요, 지금. 네, 그러니까 20불 정도 그냥 칩을 걸고 카드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 동생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패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딜러가 제 동생한테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. 근데 제 동생이 뒤에서 스탑이라고 하면은 알아들으니까 나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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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올려놨어요. 나 그만하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종을 땡땡땡땡 올려주고 뭐지? 그랬더니 그게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스라는 거였대요. 그 포커에서 제일 높은 거 제가. 그린도 맞고 막. 그 진짜.